갤럭시 A04. 예, 지금 이게 9,990페소인데요. 이거를 현금으로 사면 8,990페소에 준다고 하네요. 1,000페소를 할인해서 준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 모델이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A14. 예, 이걸로 사주겠습니다. Okay, this model. This one. Yeah, this color. You got brand new cell phone. You happy? I don't know. You don't know? Yeah, I have phone, but I don't know salary. Huh? I what? Don't know. I have phone, but I don't have salary. Salary? Yeah, I don't know. But I'm gonna be happy. God. You don't want? I don't know if I'm gonna be happy. Why? I got a phone but I don't have salary. Man. Yes. 예, 여기 풍선들이 있습니다. 풍선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59페소. 2 more, I think. Yeah, because too much balloon, I think. 그리고 여기 직원이 공기 넣는 거를 거의 다 실험을 해주네. 저대는 거야. 아마 이 풍선에 공기 넣는 이 기구가 하나에 59페소네요. 이거를 총 5개를 샀고요. 지금 보니까 풍선들이 엄청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풍선들을 다 풀려면 이거 엄청 풍선들을 12개 풍선이요.
49페소에 12개입니다. 아우, 이거를 얼마나 많이 사야 될까요? 네, 두고두고 써야겠습니다. 풍선 이번에 사세요. 풍선 큰 게 이게 25페소짜리네요. 하나에. 예, 지금 이 풍선은 한 봉지에 500페소네요. 예, 풍선들을 많이 샀습니다. 풍선들을 많이 샀고요. 이 풍선들을 한 번에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 2,000페소입니다. 2,000페소의 돈에 딱 맞게 이 풍선들을 샀습니다. 예, 현재 저는 SM몰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60개 매치 카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림하고 단어하고 이렇게 프린트 되어져 있는 그런 카드인가 봅니다. 예, 공부방에 책을 가져다 놓으려면 우선 이런 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공부방이 공부방으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교회 목사님께 그 책장을 가져다 놔도 되는지 물어보고 책도 가져다 놓고 책장도 가져다 놔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런 책을 만약에 교회에다가 가져다 놓게 되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 한국의 아이들도 더러는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은 좀 거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 책들을 다 훼손할까봐 그래서 걱정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 책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예,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그게 난관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샤나이스가 김치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요. 김치를 좀 주겠습니다. 지금 이 김치는요, 제가 어제 한인마트에 가서 10kg을 사온 거거든요. 사와서 지금 썰어 놓은 건데요. 김치를 좀 주겠습니다. 예, 체스칸의 집에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예, 조금만 주겠습니다. 금방 쉬니까요. 자, 나이스. 야미? 김치 야미? 오케이. 오케이. 예, 아이들은 일요일인데도 예, 와서 놀고 TV 보고 있습니다.